또 우리 오빠가 남자로서 약간 불안하다. 어머, 불안하다. 불안하다? 네? 네. 그럴 리가 없는데. 자, 과연 진실의 앱은요? 어떻게 나올까요? 진실이래요. 진실만 말씀하시는데요? 깜짝 놀랐어요. 아유, 사랑받으시네요. 왜 불안하신 거예요? 네? 왜? 그 남편이 곧 있으면 50이고 남성호르몬 없어요, 거의. 이제 불안을 안 해도 돼요. 근데 사실 작년, 재작년에 이제 막 배가 나오고 이럴 때는 사실 조금 아, 이제 권태기가 이렇게 오는구나 했어요. 근데 다시 이제 살이 빠지고 하니까 순간순간 잘생겼더라고요. 정말요? 그랬다 놨다 하시네요. 그래가지고 정말 찐사랑인데요. 근데 이거 내가 오빠 할 수 있지? 할 수 있죠? 네, 질문하시면 됩니다. 그 뭐 진부한 질문 그런 거 하지 마요. 나는 네. 와이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. 아, 그럼요. 아, 이 BGM 오랜만이네요. 기계야, 기계야, 도와다오, 도와다오. 하늘이여, 하늘이여, 도와다오, 도와다오. 도와다오! 그렇지! 그렇지! 기계가 다 진실만 나오네. 하늘이 도왔다, 하늘이 도왔어. 야, 역시 신상이다. 하늘이 도왔다. 아주 그냥 좋아요. 야, 이게 누가 만든 거야, 이거? 하나 더 해도 돼요? 두 개 더 해도 돼요? 스티브 잡스 아니야, 이거? 하나만 더 해볼게요. 남은 평생을 지금처럼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, 서원이 서준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낼 자신이 있다. 서원이 서준입니까? 아내입니까? 아내. 아내. 예. 예스. 신이시여. 신이시여. 왜 이렇게 떨리죠? 하늘이시여. 아, 진짜 가정의 하늘이시여. 진실이 나왔으면. 아유. 됐습니다. 됐어요. 아, 망가지잖아, 이거 망가지. 본인이 더 놀랐어요, 진실이라서. 자, 여러분, 부부간의 거짓말 탐지기 기회되면 한번 해보세요. 본인이 직접 쓰기가 힘들고 말하기가 힘들면 그냥 다른 캐릭터인 척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좀 전달을. 아, 진짜요? 제가 열심히 공들여 만든 집도 소개해드리고 또 저는 또 덤으로 남편의 속마음까지 얻어서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감사드리고. 네. 이 잘 리모델링 된 집에서 행복한 추억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네, 잘 좀 도와주세요. 예? 네? 잘 좀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뽀뽀를 해요, 초면에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연중집들이 저희 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